저 유리는 방탄유리라서 깰 수가 없어. 야, 이거 방탄유리야! 너 짝세면 다 뒤졌어. 아, 아니, 미안해. 아저씨인 줄 알았어. 깨! 이렇게 도망친다면 델라니 끊었어!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말을 안 하네?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죠? 오. 쥐야! 쥐는 잠에 빠져 있었다. 아, 죽은 줄 알았네. 아, 자면서도 세이브를 하는 이 직업정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가끔 자면서도 방송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옛날에 한번 친구네 집에서 자는데 자면서 방송을 한다고. 아, 노트 볼까? 아, 노트는 뭐 별거 없네요. 어? 이 집은? 설마 학교 바로 옆이 우리 집? 어? 집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방이야. 아, 아까 처음에 그 오르골 소리 들었던 방이죠? 기절했던 방. 여기 분명 거의 손댄 흔적이 없는 말끔한 고민형이 놓여져 있다. 자, 그럼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르골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음악 좋아. 건축 인테리어에 관한 책들. 아기자기한 인형들과 깨끗한 교과서, 그림 등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장롱.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작진 않은데? 사람이 이만한데 지금 엄청 큰데 지금. 사람의 두 배인데 지금. 저렇게 큰 거 처음 봤는데. 침대도 지금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이거. 킹 사이즈도 이만큼은 안 된다고 이거는. 이거는 만수르 사이즈야. 이런 침대는 만수르 사이즈라고. 이 퀸 사이즈, 킹 사이즈는 여기 될 것도 못 돼요. 만수르 사이즈는 돼야지 이 정도 크기가 나오지 비율이. 어? 뭐지? 오르골이 멈췄어? 들어오나 보다. 아, 설마 걔 들어오나 보다. 아, 왔다. 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왜 너까지 이러는 거야? 왜? 왜? 난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되지?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왜 너마저 망가져버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돼? 이제 혼잔 싫어. 아직 안 끝났죠? 여긴 스마일링 것 같습니다. 잠깐 빙의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분명 오르골이 멈췄고 그녀가 나를 그러고 보니 분명 있었는데 어디로 갔죠? 유세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 엄마랑 가자. 아니야, 아빠랑 가자. 어디죠? 유세연? 뭐지? 싫어. 도망쳐야 돼.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깜깜해. 아오! 위에서 뭔가 찡겨들었어요. 뭐야, 이게. 조심해. 매우. 가자. 삐에로가? 네네가? 아, 내가 대답한 게 아니라 이름이 네네였구나. 그 삐에로 이름이. 네네 미안해. 네네 미안해. 네네 미안해. 네네 미안해. 네네
고장난 줄 알았네. 내 나비 넥타이. 네네! 여기 있지? 여기다! 피에로 방! 사람, 피, 죽은 거야. 느낌이 어때? 네 행복이 무너져내는 걸 보니까 어때? 어떻게 날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지? 내가 죽였어? 어떻게 날 그렇게 쉽게 묻어버릴 수 있었냐고. 말해봐. 어서 말해봐. 페퍼. 페퍼? 페퍼. 다행히 얘가 와서 구해줬네. 얘 뭐야 도대체 얘는? 전사자 같은 건가? 쥐랑 모자 같은 거 보니까 그 쥐일 수도 있어요. 그 쥐의 환생. 그치? 맞아. 쥐 유치가 똑같아. 아까 그리고 책 중에 하나가 12지신에 대해서 새로운 말을, 의미를 부여했었거든요. 이 게임에서. 12지신이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그걸 보고선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니까 저승사자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승사자라고 의심되어지는 지금 검은 옷들, 그리고 또 12지신의 그 주의. 네. 설마 당신이 그녀에게 동화될 줄은 몰랐어요. 또다시 그녀와 마주한다면 분명 위험해지겠네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절대 당신을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또? 아직 안 됐나? 안 됐네요.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성의 시간 12시죠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진행해 주시고 곧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불타는 태미닛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불타는 태미닛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혹은 불타는 태미닛의 yes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시죠.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탄둥이죠! 어느 날 소꿉친구인 미라니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검은 조직의 마술에 휘말려 우린 어떤 방으로 끌려들게 됐고 그 방에 들어갈 땐 둘이었던 우리는 나올 땐 셋이 되었다. 두뇌는 자라났지만 거기는 그대로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명탐정 코난 극장판 비밀의 방 9월 29일 대개봉! 어른이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네. 자. 코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휴가 때 바이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아니에요. 같이 가보도록 하죠.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만 살짝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뒤져봐야 되나? 정막만이 흐르는 방이야. 메모를 봐야 하나? 메모? 메모는 아직 안 바뀌었죠? 일기장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읽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녀와 동화가 됐다고 했거든요. 동화가 되었다고. 히토무신인 것 같습니다. 기억도 끊겨 있어.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오! 야, 이런 것도 잘 표현했어요. 네. 이슬력. 그리고 뭔가 그네. 그네가 걸려있다. 안녕, 하십니까? 박그네입니다. 저도 유현진 선수 참 좋아합니다. 네. 오. 자. 이 하얀색 때문에 머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있어요. 네. 뭐야? 아하. 오케이. 이거 말씀드리죠? 네.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네. 꺼야 되나?
자, 할 수 있으면 기다리세요. 금방 다 됩니다. 세이브하고. 전선 이상으로 노선도 불이 모두 꺼지면 역 전체가 잠시 정전됩니다. 상기 이후로 노선도 아래의 스위치를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끄란 얘기인가? 나한테? 쓰레기통에 페트병밖에 없다. 종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정류장이고. 아하, 여기가 이슬역이죠? 종점인데 거의. 인유도 방면, 춘안 유원지 방면. 야, 이거 센스있게 다 해놨어. 광화문역이 아니라 광대문역. 그렇죠? 핀나비역도 있어요. 청룡산 입구, 대한경기장, 기화도, 이슬역. 이쪽엔 달바이 고개가 있네요. 달바이 고개. 7호선, 7호선이랑 1호선도 다 갈아타는 것도 있죠? 현의치고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네, 현의치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가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개찰구가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주인공은 모범적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을 뛰어넘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을 지켜야겠죠? 저기를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역에 정전을 도모하는 테러를 이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넘어가면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몰래 테러를 자행하도록 할까요? 네. 자, 불 끄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금방 끕니다. 자, 이런 것도 도사거든요. 네. 됐죠. 자, 10년 후. 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됐습니다. 금방 이제 노래 잠깐 듣고 계실래요? 흘러간 옛노래 빅뱅의 거짓말. I'm so bored I love you. 자, 20년 후. 자,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만합니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이런거 이딴거 좀 만들어 놓지 말라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삼창님 고맙습니다. 4번에 하나 켜졌을 때 1번 5번 해보세요. 오케이. 1번 5번 안돼요. 자, 처음 상태가 뭔지 기억이 몰라서. 네, 다 꺼야 돼요. 이, 다 까맣게 만들어야 돼. 아, 아, 1번 5번 참 쉽죠? 자, 간단하게 깼네요. 야, 한 세 번 정도만 했겠네요. 다행히.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의하면서 풀어가는 또 대도서관 TV. 또 이렇게 해서 또 난해한 문제도 잘 풀었네요. 별풍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세이브하고. 네. 자, 고맙습니다. 아, 편집점 아니에요. 편집점 아니에요. 어, 열렸다. 야, 이게 정전되니까 문이 열리는구나. 야, 야, 거 넘어갔으면 될걸 지금 지하철에 테러 행위를 했어요, 지금. 이건 잡히면 지금 이건 큰일이라고. 인터폴에서 온다고 이거는. 국제범죄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저거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뀨. 어, 왔다. 이번 정체역은 이슬역. 이슬역 내리실 분은 좌측입니다. 어, 그래. 내려가. 지하철이 도착했다. 승차할까요? 잠, 아직 밑에 뭐 있나? 승차합시다. 어, 메뉴도 안 봐줘 이제. 멈춰. 어? 뀨. 아, 쟤도 갑자기 쟤도 뜬금없이 놀랐어. 나는 결국엔 이렇게 그냥 도망치고 끝내려는 거였어?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것 봐, 결국 넌 기억도 못하잖아? 난 그런 널 용서할 수가 없어. 뀨. 저도 있는데. 네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는 걸 절대로. 뀨. 예, 역시였어. 삐르르렁. 멈추세요. 어, 무슨. 놀라지 마세요. 이 왼손엔 귀신을 봉인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사이코메트리. 아, 그건 손대면 기억을 잃는 건데. 아, 어찌됐든 이제 다 괜찮아요. 네,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이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 넌 처음부터 나와 같이 있었던 거야? 또 뜬금없이 반말이야. 그렇네요.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방금까지 그녀가 했던 말은
그녀는 그리고 너는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녀로부터 지켰고 그녀는 이제 더는 당신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녀를 통해 당신의 기억을 되찾지 못한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이 세계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 세계에 시간이 없다니. 당신은 이제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안 좋은데. 이거 좋은 세계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하킹인 것 같습니다. 여긴? 이곳은 세계의 끝. 당신의 동결 세계는 여기까지예요. 나의 끝?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기 난 아직도 궁금한 게 죄송해요. 그냥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돼. 네가 이런다는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겠지? 곤란하게 했다면 미안해. 자, 그럼 밉니다. 잘은 모르지만 도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밀어야 재밌는데. 아, 안 밀었어. 네. 네. 저야말로. 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페퍼씨. 아니, 유수연씨. 맞지? 내가 유수연인 줄 알았다니까? 이 소린? 심장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었나? 심장박동 소리가 지금. 아, 내가 죽은 거야.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죽을랑 말랑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죽은 거죠. 거짓말이죠. 방금 전까지도 멀쩡했는데. 그렇죠. 아, 송지야. 아,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날 살리려고 한 건가? 얘는 내 친구 살아있네. 그럼 걔 죽은 애 누구지? 그나저나 송지야는 내 스타일인데? 이 고등학생 치고는 좀... 잘 성장했네. 받아들이기 힘드실 건 알지만 그럴 리가. 죽을 리가 없어요. 나 때문에.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심폐소생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발. 아, 그 드라마를 좀 많이 보셨나 본데. 그 심폐소생술은 말입니다. 그 저희 하여튼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유수연 환자 사망시간 체크하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돼. 아, 또 이게. 아. 배드엔딩이네요. 씁쓸하게. 이 이야기엔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버렸네요. 어떤가요? 당신이 이것을 그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놓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들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해차가 바로네? 바로 있네? 이어지네요? 이 세계의 오늘로 한 번도 잔 적이... 여기서부터네? 네.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네요. 학교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발소리. 이해차가 진행이겠죠? 어? 아, 넌 우리 같은 반이었지. 목소리 노이즈가 있어. 아, 맞다. 나 노이즈 있었지. 잠깐 다리를 다쳐서 양호실 좀 들렸다 가려고. 고마워. 이따가 보자. 아참, 경무실에 한번 가볼래? 담임이 너 찾더라고. 뭐라더라? 면담? 뭐 그런. 너 잘못한 거 있니? 가봐.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까만 형상이기도 하고 노트에 또 글씨가 생겼어. 그 집처럼 또 그녀의 기억일까? 어쨌든 2회차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신엔딩은 내일쯤 보도록 합시다. 자, 오죽하단에 있는 추천, 뭐야, 이걸, 이런 걸 가지고 다녔나? 뭐지? 뭐 가지고 다녔다는데? 붕대, 아! 붕대가 있네? 이 붕대로 아까 전에 반장을 고쳐주는 건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차는 그때 보도록 합시다. 기억 6. 기억 6에다가 해놨죠? 혹시 모르니까 기억 6 잊지 마세요. 저희 방송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동결세계였습니다! 재밌었네요.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둥이죠! 어느 날 소꿉친구인 뭉치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검은 조직의 마술에 휘말려 우린 어떤 방으로 끌려들게 됐고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뭉치가 자꾸 연필로 내 궁둥이를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야 뭉치야, 너 자꾸 연필로 내 궁둥이 쿡쿡 찌를래? 하지만 뭉치에게 돌아온 대답은 야 코난, 이거 연필 아닌데? 명탐정 코난 극장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9월 27일 대개봉. 어린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측 안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포커즈님 고맙습니다. 셀지 커즈님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동결세계 한번 해봤는데요. 진엔딩은 다음에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뭐 내일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